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제가 한두 달 전에 제가 이제 다흥님이랑 그리고 쿄코 개미굴님이랑 해가지고 일본 왕개미 군체를 잡아왔었는데 지금 여기 식물도 자라고 아무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판자 들추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개미 왕국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이야, 짠! 보셨죠? 많아요. 지금 이 안쪽으로 여왕개미가 복수로 해서 두 마리 또는 세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채집했던 남가래가 한 마리 탈출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탈출한 남가래 암컷이 한 마리 있었는데 못 찾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육장에 떨어졌었나 봐요. 남가래 사육장이 여기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찾은 듯 한데 그 친구가 여기다가 산란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남가래 유충들이 바글바글 기어 올라오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개미들이 이 남가래 유충을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들을 키우려면 화분도 필요하고요. 화분이 뭐냐면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푸흥님 안녕하세요. 저 푸릅니다. 예. 아, 네, 오랜만입니다, 푸릅님. 푸흥님, 제가 너무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그 벌들이 네. 그 화분이라는 거를 자꾸 만들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푸흥님 영상 보니까 화분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요번에 남가래 유충이 생겨가지고 그 친구들이 알아보니까 화분을 먹는다고 하는데 혹시 화분이 정확히 뭔가요? 아, 이제 말 그대로 화분이 꽃가루예요. 한자 그대로 꽃가루. 그건가요? 네, 화분, 꽃, 가루. 아, 감사합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몰랐는데 되게 간단한 거긴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들으셨죠? 무튼 이 친구를 키우려면 화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벌의 알을 이제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사육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먹이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마침 여러분들 호개미 아파트를 제가 구축해서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체수들이 지금 많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먹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 일본 왕개미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아예 반응이 없어요. 오, 뭐야? 오, 대박! 자, 여러분들 오, 잠깐만 오, 여기 날개 달린 친구 보이시죠? 와, 지금 생식개미가 숙개미가 얘 태어났다는 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신여왕개미를 생산을 하겠다는 여왕개미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징조가 보이거든요? 와, 이게 알 진짜 많이 물려있죠? 아, 애벌레인가? 저 무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자면 오, 여긴 깨끗 오, 여기는 깨끗한데 얘들이 전투 본능이 있는 친구들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이 대기조라고 해야 되겠죠? 거대병정 여기 엄청 많네. 자, 그리고 바로 여기도 엄청 많네. 자, 여기가 이제 먹탐장입니다. 자, 먹탐장이고 여기가 쓰레기장인데 아주 말끔하게 애들이 잘 제가 유도한 대로 잘 써주고 있는 듯 했지만 여기 아직 쓰레기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애들이 오, 야, 이 큰 미럼을 야, 이게 들고 옮기고 있네. 대단합니다. 역시 개미는 협동심이죠. 자, 그러면 난가리 유충 한번 바로 넣어봅시다. 우선은 몇 마리만 약간 시범삼아 한번 줘볼게요. 왜냐면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호미 몇 마리라고 했는디 그래도 10마리는 넘네요. 자, 탁탁탁탁탁탁. 와, 얘네 안 떨어져. 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네. 얘네들이 이제 꽃에 달라붙어 있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벌한테 붙으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와, 그냥 안 떨어져요. 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남가리 유축 떨어지니까 오야오 일개미가 한 마리 물고 왔어. 와, 이 친구들한테 주면 되겠다. 지금 일본 왕개미 친구들은 턱이 커서 못 먹잖아요. 얘네들은 먹이 반응이 있네요. 나이스, 좋아요. 오, 여기 미럼 여기까지 옮겨놨네. 아, 여러분들 지금 한 마리씩 막 따로 있는 것들도 있어서 뭉태기로 있는 친구들을 모아봤거든요. 부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안 떨어진다. 그래도 부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야, 좋아. 야, 반응이 있어 드디어.
지금 번식을 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먹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혹여나 걱정을 했습니다. 이 남가리 유충을 제가 다시 잡아다가 자연에 풀어줘야 될지 어떻게 할지 했었는데 먹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쓸모가 생긴 거니까 우리 먹이로 싸그리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뭐 이 친구들이 잘 먹어주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이번에는 이제 남가리 유충은 이제 먹는 걸 확인을 했으니 뭐 귀뚜라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친구를 기절시키거나 죽여서 주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귀뚜라미를 사냥 본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귀뚜라미를 저는 넣거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었고요. 자, 보시면은 개미 친구들은 처음에 볼 때 처음에 사냥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신호를 보내서 거대 병정 개미 친구들을 불러올 겁니다. 지금은 한 마리도 없죠? 자, 개미들은 사냥할 때 이렇게 다리들을 공격을 합니다. 물 수 있는 부분이 다리나 더듬이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다른 친구 보도록 할게요. 짜란! 바로 옆에는 우리 불개미 형님들이 번식을 하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기하죠?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들이 있고 지금 개미가 탄생하는 순간 같습니다. 오, 여기 보이세요? 지금 물어뜯고 있어요. 네 마리가 알집을 지금 고치를 뜯어주고 있는데 이거 오 너무 신기한데? 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개미가 이제 곧 탄생을 할 것 같아요. 오, 굉장하죠? 지금 여기 몸이 하얗잖아요. 이게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와, 많은 개미들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개미 친구들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불개미 테마파크를 종료를 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으면서도 아쉽지만 이 친구들은 제가 계속 키우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와, 여러분들 보셨죠? 껍질을 4마리서 까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태어난 친구 이렇게 개미가 됐는데 몸 말리면 다시 색깔이 변하겠죠? 와우, 개미 탄생까지 찰칵. 지금 약 5분 정도 지났는데 거대병정 개미 진짜 딱 한 마리 나왔고 오, 이게 한 마리 더 나온다. 지금 굉장히 화났죠? 거대병정 개미 친구. 와, 진짜 많은 친구가 이렇게 달라붙어 사냥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자연 속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보통은 이 개미들이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 작은 사체들, 동물의 사체들도 이렇게 오밀조밀 잘라서 잘 먹기도 하고요. 곤충들이 죽은 사체들도 이제 쓰레기 처리반처럼 굉장히 잘 찾아서 몰고 들어가서 이제 애벌레들을 먹이면서 성장을 하는데 우선은 이 친구들이 사냥 스킬이 막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구에만 해도 거대병정 개미 10댓마리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인성, 그리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속닥속닥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전에 개체수들이 처음에 옮겼을 때 많이 폐사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혹개미 테마파크는 이 친구들이 지금 양부터 지금 약 2배 정도 늘어난 후부터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숲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3마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여기 3마리 있고 아래 2마리 여기도 있고 자, 숲개미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아서는 여왕개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얼른 번식해서 숲개미 테어파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개가 있는데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진행은 못하는 거지만 지금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많이 짜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로 조금씩만 아이디어 주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개미는 사육하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굉장히 신비롭고 재밌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활동이 많고 봄에는 더 활동이 많은 이 친구들 번식을 하면서 이 친구들에 대한 특성이나 생활 패턴 같은 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조금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미 종류들마다 특성이 다르고 사육 방법이 달라서 아주 재미가 쏠쏠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현재 혹개미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조만간 제주도에 가서도 이 혹개미들 채집을 하면서 한번 자연 속의 혹개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약 30번 정도 흘렀는데 곳에 사냥해서 야 저길 끌고 들어가려고 하네요. 무튼 이렇게 사냥까지 성공 완료하였습니다. 야 너 언제 나왔어? 아따 또 문 열어놨다고 또 나왔구만.